시장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 상황 함께 만나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가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 수준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매출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1조 118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단이었습니다. 영업이익단이 77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689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700억 원 가깝게였는데 실질적으로는 77억 원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보다 이 정도로 하회한 실적은 사실상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면세점의 매출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오늘 호텔 신라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원가율이 상승을 했고 명세의 업황의 기대감은 최저점에 다다랐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통기한이 다 된 화장품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이번 분기의 실적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4분기 실적도 그리 밝지 않다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로 타격을 받을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리오프닝 기업입니다. 바로 FNF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4,919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이익단도 1,485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이상 증가했는데 리오프닝 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부진한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건데요. FNF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과 영업이익단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FNF가 직접 공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중국의 소매 판매율이 7월 이후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4분기 실적은 낙관한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겼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오늘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기업 결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는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 조치안의 동의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분리 매각을 위한 실질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경쟁 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시정 요치를 요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기업 결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역시나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슈인데 효성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일단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이상 감소한 8,051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이 155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일부 지분법 자회사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 효성화학의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의 가동률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효성 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효성이 역시나 흑자로 전환에 성공을 한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